자, 취득세. 자, 80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잘해야죠, 그죠? 중요한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1, 2월 달은 그냥 흐름을 잡아요. 일어나서 또 집에 가다 보면 다 까먹어요. 또 2주일 만에 오면 또 다 까먹어요. 그게 정상이다. 알아들었나요? 까먹고 까먹고 하다 보면 60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까먹는다. 계속 이제 반복 교육을 합니다. 자, 취득세 들어가자고요. 자, 취득세. 자, 항상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과세 요건은 뭐다? 과세 대상. 두 번째는 뭐다? 납세 의무자. 세 번째는 뭐다? 과세 표준. 네 번째는 세율. 첫 번째 시간 배웠잖아요. 벌써 까먹으려고 그러죠? 그게 정상이라니까. 정상. 알아들었나요? 납세 의무자. 네 가지. 그리고 뭐다? 과세 표준. 얼마짜리냐? 그리고 세부담률을 뭐라 그래요? 세율. 그래서 각각 파트별로 이해를 위주로 세법을 펼쳐간다고요. 알아들었나요? 다 이거를 배우는 거야. 네 가지가 정리돼야 세금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꼭대기 나왔네. 과세 대상. 똑같은 뜻이 뭐라 그랬어요? 과세 객체. 주가 아니라 객이죠? 그 다음 과세 물건. 용어는 다른데 뜻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거된 거.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 우리가 취득했다고 무조건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지? 그러나 분양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결국 뭐다? 열거된 것만 과세할 대상이 된다.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열거된 거는 몇 개다? 13개입니다. 자, 보자고요. 자, 과세 대상 나와 있나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과세 대상 밑에 시작. 취득세는 자, 키워드는 뭐예요? 열거된 것만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박스 별 3개 붙여요. 박스 별 3개. 열거된 거. 자, 첫 번째는 부동산. 부동산이죠? 그래서 세법에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와 건축물.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세법 용어예요.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그럼 맞죠?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부동산에 준하는 것. 준부동산. 일명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부동산에 준하는 것. 임목.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대상. 임목이 임목. 임목이 뭐예요? 서 있는 나무. 즉 등기된 나무예요. 그래서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를 사고 팔 때는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임목.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샤워할 때 입 닦고 목 닦지? 임목할 때는 취득세 대상이고 생각하면서 닦아야 돼요. 어떤 분은 시험 끝날 때까지 안 닦는데 그건 개인 사유고. 자,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룹은 뭐다? 세 번째 그룹은 묶어요. 각종 권리. 각종 권리입니다. 옆에 적고. 그래서 대표적인 각종 권리가 뭐다? 고등어가 아니라 광어. 광업권, 어업권이에요.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각종 뭐다? 회원권. 회원권은 뭐다?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회원권의 종류는 몇 가지다? 다섯 개.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스키회원권 있다 없다? 스키장 회원권 없는 거요. 회원권의 종류는 다섯 개. 그럼 토탈
부동산이 하나라면 토탈 몇 개예요? 씌어보면 몇 개예요? 13개 아니에요? 식이라도 잘 세요. 잠깐 13개야. 이거 5개, 이거 7개잖아. 5개, 7개, 하나, 13개.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할 대상은 소유권 취득인데 열거된 것만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해설이 나왔네. 부동산은 큰 글씨만 봐요. 기초니까.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와 건축물. 자, 넘겨봐요. 넘겨보자고요. 자, 쭉 나와있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쭉 나와있어요. 7번 광업권 넘기면 8번 어업권, 9번, 10번, 11, 12, 13 하나 지우세요. 자, 12번 하나 지우라고요. 승마이용권이 중복됐잖아요. 그죠? 10번, 12번 중복됐어요. 중요한 거는 10번 봐요. 10번 승마 회원권이든 모든 회원권은 일반 회원권이 아니라 밑줄 그어요. 회원제입니다. 회원제. 9번도 회원제. 10번도 회원제. 11번도 회원제. 11번은 회원제가 어디 나와 있어요? 제일 아래 박스에. 회원제가 안 보이잖아요. 미니 강의에 나와 있잖아요. 미니 강의에. 회원제. 맞아요? 그 다음 12번은 지워버리고 승마이용권은 중복됐고, 그럼 13번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이것도 역시 뭐다? 회원제예요. 이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 뭐예요? 이거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강남에 많이 있어. 이 회원권은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목욕도 할 수 있고 헬스도 할 수 있고 피부관리도 되고 여러 가지. 수천만 원 나간다고요. 그래서 요토회원권 14번 요토회원권도 뭐다? 회원제.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그래서 확인 문제 2번. 자, 문제를 푼다는 그 자체는 참 지금 힘들어요. 자, 그럼 그거 하지 말고, 자, 82쪽 봐요. 해설 들어갑니다. 원래 안 하는 건데 기초. 2번 차량. 82쪽 차량 보라고요. 차량 나와 있나요? 자, 밑줄 그어요. 차량의 정의는 원동기 엔드. 원동기 엔드. 승객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가 차량입니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자동차도 차량이고 오토바이도 차량이고 기차도 차량이고 다 차량이에요. 원동기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물어봐? 차량이란 자동차만을 말한다. OX, X. 오토바이도 차량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다른 건 필요 없고 5번 봐요. 선박. 5번 선박. 선박의 법조문은 뭐다? 어쩌고저쩌고 명칭 이하를 불문한 모든 배. 명칭 이하를 불문한 모든 배가 선박이라고요. 법조문이. 그래서 돛단배도 선박이고 엔진으로 가는 것도 선박이고. 자, 그 다음 6번 임목. 임목은 땅 위에 붙어있는 거예요. 지상의. 땅 위에 붙어있어야 돼. 지상의 세 가지. 그래서 잘라버린 묘목이나 원목이나 이런 건 땅과 떨어져 있죠. 이런 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상의 붙어있는 것 세 가지. 찾았어요? 자, 다음 7번 광업권.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죠? 우리나라의 광물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죠? 부존자원. 여기 보세요. 우리가 통일이 돼야 돼. 그죠? 북한은 지금 지화자원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그놈들은 이제 비행기 사오면서 그 광산에 있는 광물을 대금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죠? 예, 통일되면은 진짜
박근혜 정부처럼 말하는 얘기가 뭐다? 대박이에요, 대박. 일자리도 많이 일어나고, 그 통일되면 제일 좋은 게 뭐야? 부동산 자격증을 따가지고 북한으로 침투를 해야 됩니다. 아, 진짜야. 그 지금도 어떤 사람은요, 그 연변 근처에서 북한 땅을 소유권을 사고 팔아요. 은밀하게. 아, 통일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100만 원만 주면 땅을 있잖아. 막 수천 평 살 수 있어요. 북한 땅을. 알아들었어요? 그런 거를 미리미리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나 통일은 안 될 것 같아. 한 수십 년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좀 TV 프로에 통일 프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 북한을 막 비난하잖아. 그럼 사람은 죽을 때는 뭐다? 소리치고 죽잖아요. 그죠? 막 우리가 막 통일 통일하잖아. 그럼 그 애들이 방송 다 듣잖아. 탈북자에 나와서 비방하고. 그런 건 제가 봤을 때는 통일에 걸림돌이 된다. 자연적으로 통일이 돼 나중에. 너무 떠드니까 최후의 발악을 할 수 있잖아. 사람도 그죠?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84 어업권. 어업권. 어업권이란. 어업권이란. 쭉 읽어보면 돼요.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어업권도 상당히 수십억 나가는 것도 있어요. 남해바다에 가두리 양식장. 막 광어가 수십만 마리. 우럭이 수백만 마리 있어. 그런 거를 사고 팔 때는 뭐다?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넥타이 맨 사람보다는 뭐다? 장화 신고 다니는 사람이 부자일 수가 있어. 그래서 부자들은 말이 없어.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이 요게 요란스러워. 우리 옆집 할아버지 장화 신고 다니잖아. 수용당해갖고 지금 몇백억 부자야. 그 사람은 재테크의 1인자야. 시골 농사꾼. 지금 82세 할아버지야. 우리 옆집 살아요.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근데 그 사람은 수용 당할 때마다 옆집, 옆 동네 땅을 또 사. 그럼 5년, 10년만 지나면 수십 배 뛰어. 근데 애들이 속을 썩이더만 그 집서. 특히 딸. 딸. 막 아파트도 사주고 막 사. 사위는 먹고 놀자 판. 맨날 여자는 맞고 살아. 집에 동과자로 오면 멍이 이렇게 들었어. 근데 그 여, 며느리가 기본적인 게 뭐냐. 이혼한다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남자는 뭐냐. 이제 차도 좋은 거 사줘. 그 돈 갖다가 남편 차도 사주는 거야. 그래갖고 그 아줌마가 그 딸이 뭐냐면 안산에서 화장품 가게에 3억짜리 주고 차려 줬어. 망했지. 그러니까 계속 해줘. 그러니까 내가 해주지 말라 그랬어. 야, 이제 집 사준대. 그럼 할아버지 옆집 사주세요. 그래서 감시를 해야 된다. 사위도. 사위가 그냥 날파리야. 근데 그것도 하나의 좋게 생각하면 여자를 움직인다. 능력이에요. 알아들었나요? 나도 그런 처갓집 있으면 좋겠어. 별일이 다 일어나. 그럼 수용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땅값 옛날 취득가액과 보상금액 받아서 한 50억이 남았으면 세금만 20%는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억 남았으면 10억은 좀 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걸 안 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나 안 가르쳐주지. 있는 자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없는 자들은 세금 꼬박꼬박 내. 그래서 참 그런 부모님 보면 부럽더라고. 참 그래갖고 지금도 이제 저쪽 이제 3년 후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아파트 그 들어가. 그러면 거기 이제 뭐야 논인데 보통 한 내가 만평 되는 것 같아. 그래갖고 할아버지는 리아가 끊고 할머니는 장화 신고 졸졸졸졸 쫓아가. 돈을 안 줘 할아버지야. 근데 딸은 주더라고. 불쌍하니까. 이혼할까 봐. 그런 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자, 이혼하든 말든 우리는 공부나 열심히 합시다. 자, 그래서 85쪽. 문제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85쪽 제1아래 다음 취득세, 과세, 객체, 목적물, 열거된 거죠?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답이 2번이냐. 차량이란 자동차만을 말한다. 틀렸지? 기차도 있고, 케이블카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답은 2번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맞는 용어죠. 임목은 세 가지를 얘기하지? 그리고 4번, 선박은 명칭 유아를 불문한 모둠 배, 광업권 뜻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는 기출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잖아. 세법을 고독처럼 하려면 기출문제를 잘 분석을 해야 돼. 쓸데없는 문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거의 90%가 다 기출문제다. 알아들었나요? 기출문제를 모든 6개 과목이 똑같아요. 그래서 찬찬히 기출문제를 정리를 싹 해야 돼요. 그게 나온 게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86페이지. 자, 확인문제 3 한번 풀어보라고요. 자, 목적물. 열거된 목적물이 아닌 것. 뭐밖에 없어요? 2번이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열거된 게 아니죠? 열거 안 됐잖아. 아, 열거된 거 이거잖아, 이거. 이것만 목적물이에요. 답이 몇 번? 2번. 이에는 취득해서 등기할 때 무슨 세금 낸다? 등록면허세. 팔아먹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해설이.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 낸다고요? 등록면허세.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무슨 세금 낸다고요? 양도소득세를 낸다. 열거된 게 아니죠?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자, 그 다음 제3절. 취득의 개념과 범위. 자, 오른쪽으로 가요. 취득의 구분. 별 3개 붙여, 이거. 87쪽. 취득의 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봐. 지금 뭐 배웠나요? 과세 요건 중에 대상이 결정됐죠? 이 대상을 어떻게 해야 돼? 취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거된 거를. 그죠? 그죠? 그럼 취득의 뭐를 알아야 돼? 구분. 별 3개. 87쪽 찾았어요? 자, 취득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그 박스를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이해한 후 취득은 크게 뭐다? 사실상. 사실상 취득과 무슨 취득으로 구분한다? 간주취득. 자, 칠판 봐요. 사실상 취득은 등기등록을 안 따진다. 세법은 허가 여부를 안 따진다. 키워드가 뭐다? 사실상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과세한다고요. 왜 취득세는 등기등록을 안 따져? 왜 허가 여부를 안 따지나요?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하죠? 세금을 빨리 걷겠다 이거지. 등기할 때만 취득이다. 그러면 틀리죠? 아, 등기를 내년에 하면 세금 못 걷잖아. 허가 받을 때만 취득이다. 허가를 늦게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이해, 이해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법적으로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알아들었죠? 그리고 취득은 아니지만 법에서 취득으로 부르는 게 간주취득입니다. 똑같은 용어가 뭐다? 의제취득이야. 이거는 취득은 아니지만 법을 만들어서 취득으로 본다. 과세한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의제취득과 관주취득은 똑같은 용어라고요. 위에 거는 뭐다? 진짜 취득이야. 밑에 거는 취득은 아니야. 법을 만들어서 취득으로 본다. 다시 이제 사실상 취득은 승계취득과 뭘로 나눈다? 최초로 취득하는 게 원시취득으로 나눕니다. 다시 승계는 뭐다? 대가를 주면 유상승계취득, 공짜로 취득하면 뭐다? 무상승계취득. 민법에서는 뭐만 나와? 승계취득과 원시만 나오죠? 이 간주취득은 민법에서 안 나와. 세법에서만 쓰는 용어라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결국 칠판 보세요. 그만 책 보고 칠판 봐요. 그럼 취득의 종류는 몇 개예요? 세법에서는 대가를 주면 유상,
공짜면 무상, 최초면 원시, 취득으로 보면 간주. 그래서 취득의 종류는 몇 개 돼요? 네 가지의 세법에서는 그래서 취득세 문제를 풀 때 유상승계취득인지 무상승계취득인지 원시취득인지 간주취득인지 구분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법을 고득점할 수 있는 지름길은 양도세가 아니에요. 취득세를 잘해야 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예, 양도세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상은 뭔지 알죠? 대가를 주잖아. 첫 번째는 뭐다? 매매. 뭐를 주고 취득한다? 금전. 그리고 교환. 교환은 서로 물건을 바꾸는 거죠? 뭐를 주고받는 거야? 물건. 그리고 현물 출자.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는 거죠? 뭐를 주는 거예요? 주식. 금전 주고 출자하면 뭐라 그래요? 매매. 물건 주고 다른 거를 취득하면 교환. 그리고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주식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다 대가를 주고 취득하므로 뭐라 그런다? 유상 승계 취득. 자, 그 다음 무상은 공짜죠? 상속. 그 다음 증여. 그 다음 기부. 상속받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상속세. 그러나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유상 승계 취득은 과세하고 취득세를 무상 승계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틀려요. 알아들었나요? 유무상을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원시 취득은 최초의 취득이잖아. 읽어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은 요즘은 뭐 위주로 나온다? 부동산 관련 토지건축물만 알면 돼요. 토지는 원시 취득이 언제야? 공유수면 매립 간척. 처음이잖아. 그 다음 건축물은 신축, 재축 이런 게 원시취득입니다. 취득세를 내야 돼요.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간주취득. 이게 이제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간주취득은 몇 가지가 있다? 세법에서 네 가지. 글씨가 네 가지잖아. 그럼 간주취득은 뭐다? 취득은 아니잖아. 그러나 부동산의 가액이 증가됐다. 가액 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액이 증가되면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지? 그러니까 취득은 아니다 이거지. 그러나 취득세를 내라 이거지. 간주에서. 대부분이 뭐라고? 가액 증가. 첫 번째 토지. 키워드가 뭐다? 지목, 변경. 가액 증가잖아. 그럼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세법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세법에서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칠판 봐. 대가를 주면 유상, 토지를 상속받으면 무상, 토지를 공유수면 매립 간척하면 원시, 토지를 어떻게 한다? 지목 변경. 그럼 여기 봐. 전을, 논이죠? 전을 뭘로 바꿔? 대. 그럼 전이었을 때는 1억이야. 대가 되니까 3억이야. 알아들었나요? 뭐 했다고? 지목 변경. 형질 변경한 거예요. 그럼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한 가액이 얼마다? 2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건축물.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은 개수. 개수도 또 옆에 적어요. 가액 증가라고. 개수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를 리모델링합니다. 부동산을 리모델링하죠? 리모델링하면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개수의 대표적인 건 뭐다? 리모델링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아, 리모델링이라고 적어요. 옆에 건축물에다가. 개수의 대표적인 건 뭐라고? 리모델링. 그러나 개수는 법용어가 어떻게 해야 돼?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그죠?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거나 수선하는 거를 건축법상 개수라 그럽니다. 그럼 개수는 수없이 많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리모델링. 그리고 차량과 기계 장비는 뭐라 그래요? 종류 변경. 다 뭐를 얘기한다? 키워드가. 가액 증가. 취득은 아니다 이거지. 그러나 법을 만들어서 가액이 증가됐으므로 취득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 칠판 보자고요. 거기에서도 취득의 뭐다?
구분에서도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게 과점주주예요. 나머지는 다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과점주주의 뭐 취득이야? 주식 취득. 이렇게. 과점주주가 뭐 취득했어요? 주식. 주식? 그 취득이 아니잖아. 주식은 열거된 게 아니지. 예? 아, 주식은 취득세 안 내잖아. 그럼 취득이 아니야. 알아들었나요? 근데 지분 비율이 몇 프로 넘어갈 때? 50% 초과할 때는 이 법인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지배력을 행사한다고요. 그래서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게 뭐다? 취득세입니다. 원래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했어요.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 그러나 지분 비율이 밑줄 그 몇 프로? 50% 초과. 절대로 초과는 이 숫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해서 초과 이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과반수가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딱 50%는 과점주주도 아니다. 아니다. 50%에서 한 장만 더 취득해도 과점주주가 된다고요. 그럼 독과점하죠? 그럼 과점주주가 되면 이 비상장법인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리, 처분, 운용을 마음대로 한다. 지배력이 있어요. 지배권을 행사함으로 세법상 불이익을 준다. 무슨 취득으로 봐서? 간주취득. 그럼 시험장에 가면 기초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죠? 초과. 이렇게 되면 이상이 돼버려요. 초과나 미만은 붙어야 돼. 이렇게.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요. 초과.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이상. 왜 이상은 안 돼? 이상은 과점주주가 두 명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 절반절반이니까. 그럼 지배력이 약하지? 약하니까 법에서는 과점주주로 안 봐. 한 사람.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과점주주는 초과. 원래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은 아니지만 지배력을 행사함으로 취득으로 본다. 무슨 취득? 의제 취득. 나머지는 다 용어 해설이에요. 용어 해설.